네, 소환음. 그러면 이걸 좀 옆으로 이렇게 이걸 옆으로 좀 가져와서 되나? 네. 땡기 좀. 네, 이렇게, 이렇게 많이 못 가네. 아, 제가 이렇게. 네, 이거. 이거. 네. 좀 이상하다. 제가 혼. 네. 네, 일요일이라 몇 번 안 나오셨네. 제가 다 소화해야 될 것 같은데. 삼성 장군 주변. 저기 지금 카메라 오는 것 같으니까. 아, 이게 이것 움직이지 못하는 거네. 네, 이게 움직이지 못하고 한 번은 알겠네. 네, 이쪽으로 쓰시면 돼. 역시 우리 역시. 왜냐하면 카메라가 딱 보고 있는 게 메인이. 아.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박진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의힘의 코로나 특별대책위원회 신상진 위원장님과 또 저희 그 같은 외교안보 특위의 한기호 의원님과 저희 세 명이 같이 소통관을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리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부분을 낭독해드리고 뒷부분은 신상진 위원장께서 낭독을 하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해 즉각 국가적 총력체제를 구축하라.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모든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나라 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평균 1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코로나 사태 악화로 인해 가뜩이나 힘든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국민적 불안과 고통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참으라고만 이야기하며 국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검증되고 안전한 백신의 확보라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접종 백신은 1분기 아스트라제네카, 2분기 얀센, 3분기 화이자 백신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백신 확보 수준은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이스라엘, 또 멕시코, 그리스와 비교했을 때 공급 확보된 양과 도입 시점이 불분명하고 백신 외교에서 한참 뒤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대한민국 땅을 밟은 백신은 주한미군을 위한 모더나 백신뿐입니다.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에게 접종하여 집단 면역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24일 질병관리청 관계자의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우리는 내년 11월, 12월이 되어서야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에 대한 접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추세라면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적, 물적 교류에서 고립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대하게 위협받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백신 확보가 늦어진 이유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지금이라도 검증되고 안전한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한 국가적 총력체제 구축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코로나19 극복과
위기 관리를 위한 백신 확보 TF팀을 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미국은 백악관의 진두지휘하에 육군 대장을 총책임자로 임명하여 코로나 백신 조달과 공급을 위한 초고속 작전을 펼치며 국가적 총력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6.25 전쟁 당시 군수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국방물자생산법, 즉 DPA까지 동원해서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지원하고 기업들은 정부 지시에 따라 긴급한 물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가적 총력체제 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민관 합동으로 한미 백신 협력 대표단을 구성해서 미국에 파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외교부의 강경화 장관은 발벗고 나서서 미국 정부 측과 백신 우선 공급 및 원활한 지원에 대한 협의를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미국이 우리에게 시급한 백신을 먼저 긴급 지원해주고 한국은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해서 미국에 갚는 형식의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통한 백신 스와프 방안을 제안합니다. 지난 67년간 이어온 한미 동맹은 전쟁 위기 상황 속에서 태어난 혈맹입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은 한국과 미국이 공통의 글로벌 팬데믹 위협에 처해 있는 지금이야말로 실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미 백신 파트너십은 한미 양국이 체결한 한미 FTA 협정에 근거한 제안입니다. 동협정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는 양 당사국이 자국 국민의 보건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 양질의 특허 및 복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약속을 공유함을 인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미 백신 스와프의 법률적 근거와 명분도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이어서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특위 신상진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검증이 완료된 안전한 백신을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최급선무이자 책임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이 갖추고 있는 바이오제약 시설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한국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생산 판매는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코로나19 치료제 생산과 코로나19 백신 생산 능력을 갖춰 나가고 있으며 메신저 RNA 백신 원료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백신 스와프를 위한 국내 생산적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이 조건을 잘 활용하면 한국은 미국의 협력 지원을 받아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백신 공급의 생산 전진 기지로 발전할 수 있고 한미 동맹이 글로벌 전염병 위기 대응에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내년 1월 20일 새롭게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가 아닌 동맹과의 상호 존중 및 호혜적인 네트워크 중시라는 새로운 대외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 백신 파트너십과 백신 스와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단기적으로는 백신 공급 확보, 중기적으로는 백신의 국내 생산, 장기적으로는 백신 주권 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리 국회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회는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민생 경제를 살리고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법률, 예산, 제도, 행정 등 원스톱 정책 추진을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재가동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증되고 안전한 백신 확보를 위한 한미 간 의원회결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절실한 백신 조기 확보를 위해서는 모든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20년 12월 27일 국민의힘 코로나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상진,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 예, 그리고 우리 한기호 외교안보특위위원께서 또 말씀 있겠습니다. 저는 군 출신으로서 국방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내 언론에 의해서 주한미군에게 접종할 백신이 국내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군들과 함께 근무하는 카츄샤 부대에 대해서는 대책이 아직 없습니다. 또 주한미군 부대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고 장병도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국방부는 코로나 대책 본부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외국에 주둔하고 있는 파견된 우리 국군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UAE에 파견된 우리 부대, 그리고 레바논에 파견된 평화유지군, 소말리아 파견된 우리 국군, 남수단에 파병된 우리 국군, 그 외에도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무관들, 이들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UAE 같은 경우는 이미 백신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 중으로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파견된 국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은 해당 국과 함께 대책을 수립하고 우리 국군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도 신속하게 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해외에 파병되어 있는 국군이 만에 한 명이라도 어떠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오로지 우리 대한민국의 책임입니다. 신속하게 파병된 군인들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저 앞부분에 조금 저기 카메라 늦게 오셨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만 다시 하겠습니다.